안녕하세요. 나노메이커의 토비입니다. 오늘은 ICBMQ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크로비트 지니어스 키트에 대해서 리뷰해보기 전에 우선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마이크로비트란 영국 BBC에서 온 초소형 코딩용 컴퓨터를 뜻하는데요. 키보드로 치는 타이핑 코딩이 아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블록 코딩으로 초등학생들도 쉽게 코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자그마한 IC칩이 블록 코딩을 통해 여러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. 마이크로비트에는 온도 센서, 기울기 센서, LED, 버튼 등 수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장 모듈이 있지만 마이크로비트 지니어스 키트를 통해 좀 더 많은 센서 외장 모듈을 장착하여 마이크로비트를 완전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지니어스 키트입니다. 그럼 지니어스 키트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지니어스 키트는 타 키트들과는 다르게 모듈에 대한 각각의 사용법 및 소스를 한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미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본 분들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돼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. 충돌 센서는 디지털 도어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센서인데요.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변 저항 모듈은 저항값을 다이얼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. 마이크로비트의 가변 저항은 아날로그 값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. TMP36 온도 센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도 센서 중 하나입니다.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. LED 모듈은 마이크로비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빛출력 모듈입니다. 이 LED가 빛을 깜빡이는 동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날로그 광센서는 마이크로비트에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. 빛의 감지량에 따라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. OLED 모듈은 마이크로비트의 모니터와 같습니다. 마이크로비트 내의 LED보다 더 똑똑하게 센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마이크로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줍니다. 토양 습도 센서는 흔히 수위 센서라고 하는 수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. 이 센서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화분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화분 관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DC 모터 모듈은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바퀴를 굴리거나 선풍기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모듈입니다. 지니어스 키트에 동봉된 프로펠러와 이 모듈을 통해서 간단한 선풍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릴레이 모듈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듈 소재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. A 접점과 B 접점이 있어 A와 B로 스위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D 키 모듈은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로 레트로 게임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AD 키를 이용해 멋진 게임을 만들거나 버튼이 모자란 마이크로비트에 연결하여 많은 버튼을 활용해보세요. 마이크로비트 엣지 보드는 마이크로비트에 날개를 달아주는 확장 모드로 여러가지 센서를 손쉽게 연결하는 데 특화된 모드입니다. 기본적으로 부저 모듈, 마이크 단자가 있고 헤더핀이 달려있어 센서와 연결할 때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지니어스 키트의 추가 구성품은 6가지입니다. LED가 원모양으로 달려 RGB의 색상을 낼 수 있는 레인보우 LED 링, 여러가지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점퍼선, DC 모터에 장착하여 선풍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DC 모터 프로펠러, 마이크로비트에 전원을 넣어주는 배터리 팩,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할 때 사용 가능한 USB 잭, 마지막으로 서버 모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지니어스 키트를 사용해보고 개봉해보았습니다. 총 17가지의 구성품이 있고 이 구성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이 마이크로비트 지니어스 키트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코딩한다면 제가 만든 작품보다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